네, 안녕하세요. KBS 20기 공채 개그 우먼이 될 뻔한 9권의 책을 쓴 6년 차 저자 이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이 될 뻔했다는 말씀은 네. 개그맨 시험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때는 바야흐로 네. 2005년. 네. 너무 나이 나오나? 그때 이제 네. 대학교 졸업하고, 네. 교수님의 권유로, 네. 제가 이제 개그맨 시험을 봤었죠. 그러면 이제 뭐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니요. 전공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좀 웃겼나 봐요. 아, 지금은 전혀 그래서, 개그감이 없는데, 네. 그래서 한번 너가 개그맨 시험을 보는 게 낫지 않겠니? 네. 하셔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너무 원하셨고, 그때 오, 당시에는. 네네네. 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시험 봐서, 3차에서 탈락했습니다. 와, 정말 개그맨이 될 뻔했네요. 안 돼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안된게 다행이네요. 그래도 되셨어도 정말 잘 활동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책 쓰는 게 네.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책까지 9권이나 우리 쓰시고. 네, 전자책 3권 포함해서 네. 종이책은 6권입니다. 저는 작가님과 에세이 읽으면서 되게 그 현실적인 부분들, 그런 것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네, 되게 감사합니다. 좋았거든요. 이번 에세이, 그 말안하면 노는 줄 알아요 어떤 책인가요? 사실 제 책이요, 네. 제목을 보고 이렇게까지 많은 분이 SNS에서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아까 제목 보고, 네. 이미 내용도 안 보셨는데 네. 너무 공감을 맞아요, 맞아요. 네. 하셔가지고요.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다들 이러셔가지고 더 네. 이제 좋아하신 것 같아요. 프리랜서 네. 이야기고, 더 디테일로 들어가자면 제가 이제 작가니까 그쵸. 프리랜서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저 솔직히 전 이제 아이가 있는데, 딸아이가 있는데, 이제 등원을 시킬 때 어린이집에 가면요. 뭐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가잖아요. 그럼 제가 당연히 가정주부이신 줄 아세요. 근데 지금도 제가 공개는 안 했거든요, 제 직업을. 네, 안 했는데 다들 이렇게 그냥 가정주부? 살림하면서 육아하면서 그러신 줄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마저 내가 글을 씀에도 불구하고 되게 시간이 좀 널널하게 자유롭게 활용을 할수 있다라고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네. 말안 하면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그쵸. SNS에 알려주고, 네. 강의한다, 책 네. 낸다, 집필한다, 바쁘게 산다, 알려줘야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로 티를 좀 내자 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저는 너무 공감됐던 게, 저도 이제 프리랜서긴 하지만, 그쵸. 이런 삶을 누구나 원하는데,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해주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텍스트로 본건 처음이었어, 사실. 예. 사실 이게 뭐 그렇구나. 좋아 보이긴 하지만 단점도 그치, 많고 이게 어려움도 맞아요. 많잖아요. 저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돼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책을 근데 왜 내가 이 책을 써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지금 이게 새나북스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네네네. 새나북스 대표님이 네. 프리랜서 작가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통통 튀는 개성 있는 너만의, 이진희만의 네. 색깔을 넣어서 좀 써주세요라고 제안이 왔었고, 네네. 그렇지 않아도 그 시점에서 제 친한 친구가 네. 저한테 카톡 메시지가 왔는데요. 제가 네. 사실 바로바로 원래는 하는 스타일이에요. 카톡이 오면. 그런데 제가 이제 일을 하느라 바빠서 네. 4시간을 놓친 거예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4시간 후에 답장을 했더니, 정색하면서 이 친구가 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왜 4시간 후에 본 거야? 이래서 제가 순간, 네. 뭐지? 약간 좀 서운했어요. 왜 서운했냐면은, 제가 2006년에 이 길을, 이글 쓰는 길을 왔거든요. 내가 글 쓰는 길을 와야 되겠다 다짐한 게 2016년 가을이에요. 정말 그때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커피 한잔 마실 여윳 돈이 없었어요. 그만큼 그쵸.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빈곤했는데, 그 실정을 다 아는 친구예요. 다 아는 친구라서 누구보다 나의 실정을 알고, 응원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이게 4시간 동안 내가 논게 아니라는 것 또한 알 텐데, 그리고 내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 너 SNS는 하던데 왜내 메시지는 답을 안 했어? 근데 사실 저는 네. 제 프롤로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SNS, 뭐, 인스타그램, 브런치, 블로그가요, 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예. 무명 작가, 빨리 저를 알려야 돼요. 제 책을. 많은 분들한테.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서운했었죠. 저 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저도 거의 비슷한 일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에 진짜 커피 한 잔값만 벌었으면 좋겠다. 어, 맞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정말. 네. 아, 그랬었는데 너무 그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됐고. 아, 정말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얘 한강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씻고 있네? 그치, 그치. 이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바쁘시고 이런 건 지금 친구가 알고 계신가요? 이제 일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제, 이거 말해도 돼요? 지금 연락이 좀 끊겼어요. 아, 친구가? 아, 알겠습니다. 서로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 한 상태? 알겠습니다. 응원한다, 친구야. 너도 어디서 나를 보고 있겠지. 네. 네. 아, 그럼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했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정말 만족해요. 100%요. 이 100%라는 말을 들으시고, 네. 아유, 좀 돈 좀 벌었나 본데? 네. 어, 인세 좀 챙겼나봐? 네.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네. 저는 지금 9권의 책을 쓰면서 여러분, 인세로는 사실 500만 원이 안 돼요. 인세로는 500만 원이 안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강의로도 또 많이 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강의 자체는 네. 시작한 지 이제 겨우, 횟수 3년 차. 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굳이 따지면 큰 돈은 아니지만 네. 제가 제 예전에 이전의 삶을 아신다면 또 제 이전 책들을 보신 분들은 좀 쓰여져 있긴 한데 비교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삶 살고 있어서 하루하루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프리랜서 작가로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자유롭고 내가 이제 뭐 강의 남들한테 뭐 인정도 받고 강의도 이제 하면서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뭐세요? 살면서. 프리랜서 하면서 어려운 거요? 네. 일단은 프리랜서가 사실은 말이, 이거 이름 바꿔야 돼요. 왜요? 프리하지 않는 프리한 삶인데 자꾸 프리랜서래. 이게 절대 프리하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아니 저는 회사 생활도 해봤잖아요. 네. 회사 생활은 9시부터 예를 들어 보편적으로 6시에 퇴근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집에 돌아와서 글 쓰는 일 하기 전에는요. 네. 그냥 내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녁 먹고 씻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영화 보고 친구들 만나고 밤늦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출근하면 되니까. 네. 근데 이 프리랜서는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면 네. 내가 열심히 뭔가를 계속 창출해내고 쌓아내지 않으면 내 일은 영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달 좀 수입이 좋았어요. 네네. 강의를 많이 해서. 네. 그렇다고 사람들이 좋겠다. 너 이거 한턱 써야지. 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 달에 강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다시 빵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네. 저는 이제 작가지만 작가 아니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 네. 내가 움직여야 수입이 일어나고 내가 또 움직여야 기회들이 오기 때문에 네. 마냥 편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죠? 그럼 그 일을 만든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일을 만드는 거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전 책을 쓰고 가장 크게 하는 게 책 네. 쓰는 저자고 또 네. 강의를 하는 글쓰기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잖아요. 네. 가장 큰 두 가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번에 말 안 하면 노는 줄 알아요. 한 권 냈다고 해서 네. 제가 다음에 룰루랄라 할 수 없죠. 다음 차기작, 그쵸, 차기작을 그쵸.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을 아실 거예요. 특히 음악 하시는 분들도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글 쓰시는 분들도 더 나은 작품, 더 나은 글로 네. 독자분들을 만나야 되고 그분들의 니즈를 또 파악해서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글의 주제나 내용은 뭘까? 좀 네. 고민도 해보면서 네. 그런 시간들이 또 좀 뼈를 깎는 고통? 즐겁지만 또 그런 게 필요하고요. 강의를 하려면 또 저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수업 있을 때마다 네. 수업 후기도 네. 제가 이제 수업 후기 저한테 주시면은 그거 다 모아서 뭐 메시지나 이메일로 오면은 네. 그런 거 취합해서 네. 제가 블로그에 이제 포스팅을 해요. 아, 그럼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도서관 사서님들, 네네. 대학교 관계자분들 네네. 보시고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서 블로그 강의 해달라고. 네네네네. 블로그 강의, 글쓰기 강의 해달라고 제안이 오면 제가 아무것도 안 알리면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죠. 나를 알리는 작업부터 내가 나에 대한 피드백도 다 모으고 맞아요. 이걸 토대로 또 컨텐츠 오늘 만들고 오늘 여기 오는 길에도 계속 네. 저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후기를 모으고 있었답니다. 아, 네.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른 사람 보면은 쟤는 한가롭게 그냥 SNS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다 이걸 해야지 또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럼요. 초반에 남편이 네. 얼마나 의심했는지 몰라요. 무슨 의심이요? 넌 맨날 넌 차만 타면 SNS냐 아. 적어도 당신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티격태격 하다가 지금은 네. 이제 이해하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죠.
그 이제 무엇에 미쳐본 적이 있다는 건 미래가 건강하다는 의미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말일까요? 제 책의 가장 첫 번째 챕터일 거예요. 네네네.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제가 가수 이제 서태지님에 네. 완전히 미쳤던 때가 있었어요. 네, 네. 좋아하세요? 서태지님?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아, 그렇게 어리세요? 아, 그렇게 어리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아는 정도 그냥. 그러시구나. 네. 네, 서태지님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 좋아한 게 그냥 어머 오빠 좋아 이게 아니라 정말 공항 따라가고 촬영장 따라가고 콘서트 다 따라가고 그다음 그가 찍은 어떤 사진이나 잡지 같은 거 다 모으고 팬클럽이셨구나. 팬클럽은 아니었는데요. 또 주제에 또 클럽은 또 아니야.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정말 제가 완전 미쳤었어요. 그래서 삼수를 했거든요. 재수가 아니라. 서태지 때문에? 네. 아니 서태지 때문이라고 하면 오빠 미안. 서태지 때문은 아니고 그렇죠?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열정이, 그 말은 제가 그 서태지라는 사람에게 되게 열정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쵸, 그쵸. 다른 말로 제가 이제는 나이도 먹고 애도 이제 벌써 곧 딸이 둘인데 네, 그게 대상이 글쓰기가 되면서 그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릴 때는 서태지가 대상이었다면, 미친 대상이 서태지였다면 지금 저는 글쓰기가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글에 미쳐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꾸준히 계속 글 쓰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면 나한테 그런 열정적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대상은 달라졌지만 역시나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아, 근데 어떻게 서태지에서 글쓰기로 그 대상이 그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요? 지금 네. 시간 관계상 네. 갑자기 점프한 건데 네. 그 사이에요. 네. 30개가 넘는 열정들이 있었어요. 아, 그럼 애초부터 그냥 뭐 네. 학창시절 때부터 뭐 글쓰기에 뭐 좀 취미가 있었다거나 글을 잘 쓴다는 얘기를 들어봤다거나 이러셨나요? 일단은 좋아했어요. 편지 쓰는 거, 일기 쓰는 거 참 좋아했고 네네. 놀라지 마세요. 네. 제가 그 바쁜 고교 시절 때 네. 고교 시절은 이제 대입 준비하느라 바쁘잖아요. 네네네. 고교 시절 때 무려 3명의 친구와 교환일기를 써서 제가 교환일기장만 거의 한 30권이 넘어요. 그리고 한 친구와는 1000일 넘게 네. 교환일기를 써서 집에 학교에서 오면은 남들이 네. 이제 숙제하고 문제집 풀고 보충 공부하는데 바쁜데 저는 네. 이제 3명의 친구와 교환일기가 쌓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거 쓰느라고 저는 이게 너무 바쁜 거예요. 학교하면 얘들아 HOT 오빠들 노래하고 있어 듣고 있니? 이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실은 일기장을 많이 썼죠. 그때 썼던 그 글쓰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초고. 처음 쓰는 글 쓸 때는 제가 두려움은 없어요.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네. 그 프리랜서 입장에서 이제 시간을 나눠주셨어요. 카이로스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네. 그 책 쓰기는 애쓰기다라는 유영만 작가님이 쓰신 네. 책에서 저도 봤는데요. 네네네. 크로노스가 네. 이제 주동적이지 않는 삶?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계획 없이 흐르는 대로 흐르는 대로 그냥 자신을 놔두는 어떤 먹으면 먹는 대로 자면 자는 네. 대로 TV 보는 대로 이런 뭐 피동적인 삶이 네네. 크로노스라면 이제 반대로 카이로스는 자신이 주동적으로 자신이 주인이 돼서 이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 딱 다부지게 선택과 집중해서 이 일에 몰두해야 되겠다 몰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 지정하는 시간이 이제 카이로스 같은데 네네. 저도 이제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네네. 제가 안 하면 누가 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점 네.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일종의 뭐 계획 같은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뭐 시간 관리 노하우나 뭐 계획 같은 거 어떻게 세우는지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네. 11월 중순에 네네. 제가 북토크를 했는데 그 네. 북토크가 이제 사실 시간 관리와 메모법에 대한 네네. 무료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아이도 있고 네. 일도 하잖아요. 네. 살림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어떤 시간을 뺄 수 있을까 내 미래를 투자하려면 할애하려면 다른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을 빼야 되는데 그 다른 시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결국에 새벽밖에 없어요. 새벽? 네. 결국에는 새벽밖에 없어요. 엄마의 시간 들어 그 시간에 저 4시? 4시 반에 눈 떠서 네. 아이가 깨는 7시 반까지 거의 3시간 동안 그 3시간을 제가 또 확보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가장 남 타인의 가족들의 방해를 네. 받지 않는 그 네.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네. 이제 차기작 작업, 그다음에 책도 읽고 네.
그다음에 중국어 공부도 이제 아이고 자꾸 치네. 중국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잠 굉장히 일찍 자는데 저 네. 9시면 누워요. 9시에 주무셔서 3시에 일어나서 네. 3시부터 7시 반까지? 4시. 4시. 9시에 누워서 4시나 4시 반에 네. 눈을 떠서 7시 반까지. 네. 그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린이집 가면 네, 딸아이가 어린이집 가면 네. 또 3, 4시간은 또 저한테 있어요. 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의가 없을 때는 또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원래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셨어요? 아니면은 이게 좀 엄마가 되고 나서 이제 시간을 내려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일어나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난 지가요. 제가 11월 1일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면은 네.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던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빼미형? 쉽게 말해 올빼미형이었죠. 네. 올빼미형이었는데 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다르기까지 오래 걸리겠다. 더 오래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제가 조금 선택과 몰입을 더 다부지게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저녁형 인간의 삶도 사시고 아침형 인간의 삶도 살고 계신 건데 네네네. 어떠세요? 두 사람을 살아보니까 어떤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새벽이요. 새벽 너무 좋아요. 지금 저기 앉아계신 남편분은 새벽을 반대하지만 저는 새벽이 너무 맞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면 정말 톡! 깨똑! 전혀 소리 안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도 다 자고 있으니까. 아무도 터치 못 하잖아요. 맞아요. 오로지 제가 재즈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우와. 이제 글 쓰고 좋아하는 공부하고 필요한 공부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데 이 세 시간이 정말 30분처럼 빠르게 흘러가요. 와, 너무 아쉬워요. 엄청 아쉽다. 거의 뭐 일어나질 않으니까 한번 앉으면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주로 하시는 뭐 강의나 뭐 일 같은 거는 주로 이제 글쓰기 관련된 게 많으신 건가요? 네, 에세이 쓰기. 에세이 쓰기. 네, 에세이 글쓰기 강의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작가님을 찾는 곳은 주로 이제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 뭐 기업에서 찾으세요? 90%가 전국 네. 도서관이요. 전국 도서관이에요? 네, 전국 제주도부터. 네. 아, 진짜요? 지금 우리 동네 현재 지금 12월까지는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청학도서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전에 2020년 여름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했어요. 뭐 제주도, 울산, 광주, 나주, 서울, 경기 다 있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강의료가 맞나요? 아니 코로나라서 아 줌으로? 네 줌으로. 아 혹시 제주도 계신 분들 불러주시면 비행기 타고 가고 싶네요. 이게 우리가 일기장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이 일기장 일기를 쓰는 글 자체는 이게 출간이 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에세이란 게 뭐 신변 잡기적이다 해가지고 뭐 모든 글을 다 이제 에세이라 칭하는데 에세이는 작가님처럼 이제 책으로 나온단 말이죠. 네.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제 글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네. 일기장 같나요? 아 아니요. 다행이다. 네. 만약에 정말 네네. 오늘 내가 좋아하는 도미노 피자 말해도 되나요 상표? 네네. 내가 좋아하는 피자를 먹었다. 불고기 피자 역시 맛있다. 네. 라고 쓰면은 이게 일기면 괜찮은데 네. 이게 만약에 출간됐다? 네. 엄청난 악플을 받겠죠. 그쵸. 이건 나도 쓰겠다. 이런 거는 뭐 집에서 혼자 써야지. 네네. 그거는 이제 일기고 네.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 여기까지는 사실 똑같아요. 에세이도 네. 마찬가지로 맛있게 일기, 뭐 맛있게 불고기 버거를 먹었다, 불고기 피자 먹었다 할 수 있는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네. 플러스를 하나 더 넣으시면 돼요. 플러스 뭘 넣었지? 그 굉장히 평범한 일상에서 그 독자가 아니라 글 쓴 사람, 저자, 네. 저자의 독특한 관점을 넣어야 돼요. 와. 독특한 관점이나 네. 어떤 생각한 포인트. 네. 피자를 먹다가 갑자기 불현듯 내가 수많은 피자 맛 중에서 불고기 피자를 내가 늘 주문할 때마다 느꼈어. 내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진짜 내가 어라? 내가 피자 시킬 때마다 항상 불고기 피자만 시키네? 나는 왜 다른 맛을 선택하지 않지?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어떤 사연이 있다던가 내가 어떤 다른 맛에 도전할 수 없는 어떤 사연이라던가 뭔가 조금 어떤 소스를 넣어주는 거죠. 넣어줘서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에세이라는 거는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보여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공적 글쓰기라고 해서 남들한테 보여지잖아요. 아니 브런치에 이제 내용을 올리셨어요. 그 이제 브런치 보시는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보고 있는데 이 정도만 딱 생각하게 해도 베스트로 잘 쓰신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아 이래서 이 글을 썼구나. 이래서 이 에피소드를 썼구나.
아, 이 정도까지. 네. 이 정도까지만 남기셔도 네. 잘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에세이 쓰기라는 게 결국에는 그 자신만의 관점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독특한 관점. 이런 관점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 못 알려줘요. 네. 저도 알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네. 좋은 글을 많이 일단 읽어보시고 통찰력 있는 글들 있잖아요. 네, 네. 통찰력 있는 글들 위주로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산책하거나 마트 가거나 아니면 혼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일부러 한번 비꼬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이거를 1차원적으로 보지 말고 네. 산책하면서도 앞에 그냥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셨네. 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한 번 더 비틀어 보는 거예요. 저 강아지가 예를 들어 주인을 자꾸 안 따라가려고 해. 네. 아, 뭔가 사연이 있나? 왜 안 따라가지? 강아지 마음으로. 네, 강아지 마음으로. 아. 뭔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뭔가 남들과는 다른 그치.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네네네네. 네. 그 제가 놀랐던 게, 그 보수가 큰 원고 선택이 왔는데 거절하셨더라고요. 500만 원. 아니, 왜 거절하셨어요? 이거 큰 돈을? 아, 네. 일단. 뭐 다른 거 다 핑계고요. 네. 글쓰기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 자 저의 글쓰기 어떤 의미인가요? 부족하니까. 아 근데 사실 네. 그 50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건 무조건 해야지 이건 무조건 그쵸, 해야지 해서 네. 어머 감사합니다 제안 주셔서 감사해요 막 그랬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청탁이라는 게 제 어떤 저자 이름이나 제 책 소개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오로지 그쵸. 그냥 청탁만, 청탁받은 원고만 집중할 그쵸. 수 있으니까 저에 대한 어쩌면 커리어 자체는 성장, 제 커리어 성장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그쵸. 일단. 네. 두 번째, 저한테 이제 예시문 이렇게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예시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빡빡했구나. 법률 네. 용어였거든요. 법률 용어를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이 볼 만한 봐도 술술술 이해될 정도의 글. 아 근데 이게 직접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네. 어려웠어요. 단 한 두세 줄을 주셨는데도 네. 제가 30분 1시간 걸려서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도 또 더 쉽게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막 자료 검색하는 시간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필요한 책을 읽거나 내게 필요한 강의를 연구하거나 네. 강의를 하거나 그게 더 경제적이겠다. 더 영향가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거절을 했죠. 이 글은 어디에 나가는 거였어요? 정부기관. 아, 정부기관, 뭐, 발행물이었나요? 뭐. 아니, 발행되진 않고요. 정부기관 처에서만, 내에서만 가지고 있는 책이었어요. 야, 그래도 500만 원은 진짜 이게 엄청 큰 돈인데. 그쵸? 네. 엄청 컸어요. 근데 이게 액수의 문제였나요, 혹시? 만약 이게 1000만 원이었다면. 아, 1000만 원이었다면? 네. 아, 생각 못 했네. 근데, 네. 천만 원이었어도 저는 네.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거절했잖아요. 네. 그냥 좀 아쉽지만, 너는 그냥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잘 가, 500만 원. 하고 이제 빨빨 했는데, 거절을 했죠. 정중히 거절을 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에, 그 금액에 상응하는, 상응이요? 네. 네, 와. 연락이 왔었어요. 강의 제안이. 그래서 그거를 했죠. 와. 더 재밌게. 제가 더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작가님의 글이 대중한테 공개가 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리뷰라든지 후기라든지 뭐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 평가가 뭐 다 좋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양하듯이 글에 대한 생각도 다르잖아요. 네. 좋은 뭐 반응도 있겠지만 나쁜 반응도 맞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이런 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저자 이전에 저도 이제 많은 책을 보는 독자잖아요. 네. 독자로서도 사실은 아 되게 아쉽다. 아 진짜 좀 아쉬운 글? 아쉽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아 괜히 샀다. 괜히 내 돈을 지불해서 네. 책을 샀다라고 할 정도도 있었어요. 사실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저자의 이메일로 네. 뭐 정말 이런 부분이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라고 말도 해본 적도 없고 네. 그 한 줄평 있잖아요. 네. 인터넷 서점 들어가면 네. 한 줄평도 사실 안 좋은 말을 남기진 않았어요. 제가 저자라서 안 남긴 게 아니라 저자 이전부터 안 남겼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굳이 상대가 들었을 때 다 보실 텐데 굳이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은 말인데 굳이 그걸 써서 상대의 마음에 좀 스크래치를 내는 게 저는 싫었고요. 만약에 그 저자를 정말 위했다면 네. 위한 거라면 말해줄 수 있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좀 이왕이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은 예의 바른 어조로 얘기를 좀 풀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 실제로 저는 예의 바른 어조의 그 비판들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그분의 피드백으로 그 다음 원고 쓸 때 많이 힘이 됐어요. 수정도 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그분은 제가 저자 이진으로서 성장하길 바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무턱대고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창문 뿌연 먼지가 뒤덮인 창문인데 아무리 닦으려 해도 닦아지지 않는 글인 것 같아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뭘 수정하라는 거지?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지? 약간 좀 희미하게 추상적이고 이런 추상적이고 거구나. 느낌적인 멍멍하게 좀 쓰셔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도 했죠. 그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은 약간 그 어떤 느낌의 뭐 제가 이제 제가 전작은 무명 작가지만 글쓰기로 먹고 삽니다잖아요. 그것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결국에는 뭐예요? 글쓰기로 먹고 산다는 게 제가 강사, 그러니까 글쓰기 강사하면서 강사로서 글쓰기 강사로서의 수입이 창출되는 어떤 과정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가 겹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도서관 강의 얘기, 뭐 수강생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좀 겹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제 그 좋은 글, 나쁜 글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좋은 글과 나쁜 글의 차이요? 일단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글을 쓰시는 모든 분들의 철학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게 정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은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선한 향기를 뿜어내는 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글. 그러니까 예전에요, 며칠 전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며칠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 그 피드, 그 정사각형의 피드에 그 글스타그램 보시면 글만 써 있잖아요. 예쁘게 편집하셔가지고 그 글이, 이게 제가 말을 못 담을 것 같은데 욕이 그 한 줄인데 욕이 강하게 들어간 섞인 강하게 섞인 욕이 강하게 섞인 문장이었어요. 근데 순간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봤으면은 막 이런 거 있죠. 내가 쓴 거 아니지만 되게 멋쩍은 느낌? 누가 보실까 봐 같이 그 정도로 되게 멋쩍었는데 되게 아쉬운 게 그분이 팔로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몇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댓글이, 댓글을 제가 봤거든요. 일부러 댓글을 봤더니 같이 욕을 하고 있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이었으면 이렇게는 안 썼을 텐데. 그러니까 그 큰 영향력을 두고 조금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좋은 에너지가 아닌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셔서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부러 너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닌데 매 모든 피드가 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글을 어떻게 쓰냐 뭐 이런 것보다는 이 글이 읽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좀 좋은 영향을 줘야지만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작가님이 작가님의 위치를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에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글을 쓸 당시랑 지금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프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저 프로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에는 살짝 조금 부끄럽고 그래서 프로를 향해 나아가는 고급형 아마추어라고 하겠습니다. 작가님 생각하시는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뭐 약간 기준 같은 거랄까? 내가 이 정도면 돼야지 뭔가 프로인 것 같다라고 하는 뭐 생각이 있으신가요? 근데 굳이 프로와 인지도가 비례한다라고 여기시면 전 당연히 그러면은 완전 아마추어고요. 저는 인지도는 없으니까 아직. 그게 아니라면 제 마인드 자체는 사실 프로는 맞아요. 왜냐면 모든 수업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임하거든요. 전 진짜 드리는 말씀이 아마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공감을 좀 해주실 텐데 저는 정말 줌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저렇게 하면
기운 안 빠지나? 아, 이제 그럴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요. 아.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글 쓰기를 위한 사람들이 다 모이신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꾸준히 쓰실 수 있는 동기부여를 너무 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끌어오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더 힘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죠. 작가님이 이제 주로 이제 글을 쓰신 플랫폼이 이제 브런치라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 처음에 브런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글 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었고 사실 지금은 제 글쓰기 창구 중에 플랫폼 중에 가장 큰 비율은 당연히 블로그예요. 블로그고 인스타그램인데 브런치를 끊지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왜? 이 브런치가 밀당을 밀당이라고 하면 밀당의 고수던데요. 브런치님들 브런치 네. 계신 분들 네. 밀당 밀당 엄청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글을 올릴 때마다 정말 가끔씩 올리는데 그 가끔씩 올리는 글을요 메인으로 띄워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엊그저께 올린 건 또 3만 조회수가 3만이 넘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와. 100개 이상 공유됐던 글은 그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른다에 관한 글이었어요. 뭐 이거 어떤 글이었죠? 내용?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른다? 이제 제 얘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되게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학창 시절에 뭐 연예인에 빠졌고 그 연예인에 빠지면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저는 연예인에 빠지면서 공부도 못한 아이였어요. 혹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받았던 점수 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몇 점이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60몇 점? 6점 아니고 60몇 점이요? 네. 그렇게 잘 보셨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하시는 분 옆에 있구나 내가 영광입니다. 아니 그 말 없네 나는. 아 6점이 아니라 60점이구나. 저는 8점이요. 그 여러분 8점을 맞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8점 맞기 힘들거든요. 뭘 그쵸? 2점짜리를 4점짜리? 4점짜리를요 단 두 개 맞아야 얻을 수 있는 점수예요. 네. 저는 수학 8점 맞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학업 성적이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스승님들이나 친구들이 그냥 저는 반에서 그렇다고 공부 못한다고 공부는 못하지만 또 잘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락부장하고 그래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있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아마 지금 스승님들이 스승님 저 기억하세요 라고 하시면 누구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 정도로 조용했던 아닌데 그런 제가 이제 지금의 이제 뭐 굳이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인지도와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서 또 책을 쓰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또 강의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삶 자체가 완전히 저는 그냥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생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를 저 스스로를 보면서 느껴요. 아 그럼 브런치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몇 년도부터? 브런치 시작? 브런치가 나온 지 그때 오래되진 않았죠. 브런치가 이제 아마 오래 됐죠, 이제. 아, 그래요? 브런치 시작한 지 연도는 기억은 안 나고. 네,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3, 4년 됐나? 3, 4년 그 전에는 그럼 책이 없었어요? 아니면 책이 있었어요? 있었죠. 몇 권 저자였을 때? 첫 책이, 첫 책은요,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이에요. 전자책 3권 시작이 2015년 12월. 제 인생 첫 전자책이 나왔고, 그 다음 첫 인생 종이책은 2017년 3월. 그럼 그 첫 종이책이 있었나요? 브런치 하실 때, 하셨을 때? 있었죠. 그럼 2017년 있었죠. 이후네요? 그러네요, 그럼. 그럼 이제 한 5년? 5년 됐나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5년 된 것 같네요. 그치, 5년 동안 그럼 이제 그만큼 또 그 사이에 책도 많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도 막 전국에서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작가님이 아까 이제 그 SNS 말씀하실 때, 블로그, 인스타그램, 브런치 세 개를 하고 있다 하셨는데 이 SNS마다 좀 운영하는 뭐 방법이나 방향성이 좀 다른가요? 더 잘 아시면서 일단은 블로그는 제가 진짜 제 인생을 왈칵 뒤집어 놓은 그 너무나 감사한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블로그는 정말 80% 여기까지 오기까지 80%의 영향을 준 친구고요. 블로그란 친구는 지금까지 계속 잘하고 있고 블로그는 아실 거예요. 긴 글. 글이 길어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사실 브런치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 블로그밖에 없었으니까 글 쓰는 위주. 내가 그냥 꾸준히 계속 글 발행하고 이웃분들 만나서 소통하고 이제 이런 공간이라면 아마 인스타그램은
다 아시겠지만 이미지화가 강하잖아요. 네, 이미지가 그쵸. 강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활자보다는 내가 보여지는 거. 그래서 아마 카드 뉴스 같은 것도 이왕 내가 글을 하단에다 쓰는 게 아니라 네. 이미지화 해가지고 다들 개인적으로 만드셔가지고 글을 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정사각형 안에다가 이제 활자 넣고 그죠? 네. 예쁘게 꾸며서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내용을요, 네. 똑같이 올리는데 이제 각자의 홈에서 할게 여기는 블로그는 그냥 글 위주고요. 네. 브런치는 역시나 인스타그램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똑같이 올린 글이지만 조금 요약해서 네. 중요 문장만 카드 뉴스형으로 바꿔서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원소스 버티즈 네. 예, 그거 하시는 거군요. 그럼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세 개 플랫폼 중에서 뭐 강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블로그를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99%요. 99%요? 네, 99%가 블로그. 전 항상 여쭤봐요. 일단은 이메일로 이제 오죠. 네, 이메일로 네. 이제 제안 요청 드립니다 네. 하고 오는데 제가 역으로 항상 물어보는 게 사서님들이나 네.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혹시 저 어떻게 아셨어요? 네. 여쭤봐요. 그러면 10명 중 9분은 다 블로그. 블로그 후기, 블로그 보고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브런치에서도 꽤 올 것 같은데. 처음이요. 아 진짜요? 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처음이에요? 네. 브런치에서 이렇게 네. 브런치에서 메일 오잖아요. 네. 브런치에서 제안 요청 메일이 왔습니다. 네. 확인하세요. 맞아요. 처음 받았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는 네. 네. 아 나 블로그 브런치 못 끊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알았네. 아 저는 근데 진짜 브런치로 거의 다 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 뭐 전 이번에 칼럼도 쓰거든요. 근데 그 제안도 브런치를 통해서 왔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말씀하실 때. 저는 반대예요. 거의 한 90%가 브런치. 아, 완전 반대네요. 네. 같이 좀 믹스되면 좋겠구만. 네. 작가님 책에서 이제 꾸준함이 정말 대단한 거다. 이 꾸준함이 대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 되게 뻔한 얘기인데요. 진부한 얘기인데, 네. 진부한 얘기일수록 정말 이게 진리니까. 네, 진리니까 많이 네. 또 하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재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능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못 이길 것 같아요? 재능만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못 이길 것 같아요. 노력하는 사람. 그쵸. 네, 네.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노력하는 사람은 네. 이거 하는 사람 못 이긴다. 좋아하는 사람. 오! 네. 미리 짠 거 아닌데. 네,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네, 네. 결국에는 노력과 즐기는 거 당연히 둘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면 너무 감사한 그쵸. 건데 결국 그게 이꼬르? 꾸준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소개할 때 9권의 책을 쓴 저자 이진입니다라고 하면은 네. 다들 놀라서요. 9권? 와. 되게 네. 나이는 예순이 안 된 것 같은데 예순이 안 된 것 같은데 젊은 것 같은데 9권 네. 이렇게 놀라시는데 사실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게 제가 뭐 처음부터 뭐 너 100장 써내 A4용지 100장의 글을 써내라고 했으면 저 절대 못 썼어요. 저는 끈기 부족 의지 박약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그렇게 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글을 써내라고 했으면 절대 못 썼고 저는 블로그에 차곡차곡 모으잖아요. 네네네. 차곡차곡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편이든 모아서 어느 날 1년 뒤에 뒤돌았는데 네. 30편, 40편 모였어. 그거를 가지고 저는 책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쓰는 사람은 그 재능이 제가 솔직히 글쓰기 재능은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전 재능은 없어요. 진짜 재능은 없는데 그냥 꾸준히 모으고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결과물로 책이 또 나와주고. 아니 근데 그 이제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일단은 작은 성취물을 맛보지 않으셨을 아직 맛보지 못하셨거나 네네. 아니면 뚜렷한 목표가 없으시거나 그냥 마냥 남들이 그냥 글쓰기 요새 대세니까 네. 글쓰기는 어른이 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너무 중요한 영역이니까 네. 남들이 다 하니까 라고 하면은 동기부여가 없죠. 동기부여 없고 뚜렷한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네. 그 뚜렷한 목표도 네. 나는 뭐 누가 세우기 싫어서 안 세우냐 그러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글쎄요 어떤 좋아하는 거를 네. 계속 또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를 처음 한 게 네. 글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요. 네. 저는 중국 드라마가 좋아서 블로그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뭐 외국어가 있어 아니면 어떤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있어 네. 그럼 그것들을 소소하게 그냥 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소개하면서 그냥 짧은 대사 같은 거 있으면 좀 한두 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써 나아가시면 그게 또 자기만의 컨텐츠가 되고
또 쌓이다 보면은 한 줄, 두 줄 글이란 쓰면 쓸수록 좀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넓혀 가시면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하나, 둘, 3개월, 6개월 지나다 보면은 난 전혀 생각 없었는데 이 모임 컨텐츠로 전자책 내볼까? 이런 식의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작가님 근데 그 방황의 시기에 뭐 30가지를 이제 뭐 해봤다, 네. 도전해봤다 하셨는데 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이제 뭐 중간에 어떻게 포기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 글쓰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운명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10년 동안 네. 누가 보면은 제 10년 동안이요. 네. 그 30가지 일을 이제 했다가 그만뒀다가 했다가 그만뒀다가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사실 제 친구들은 네. 한 직장에 진득하니 다니면서 주임, 대리, 그쵸. 과장, 팀장 다 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몸값도 엄청 올라가서 연봉도 많이 받더라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지만 또 돌아보면은 저는 저자로서 저자는 경험이 많아야 또 유리하거든요. 네네.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 글로 잘 녹여낼 수 있으니까 그 10년 동안의 저의 루저삼? 뭐 학창시절까지 하면 더 많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굉장히 좋아하시고 재밌어하시고 공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저한테 너무 자산 귀한 글감이니까 네. 아 진짜 버려지는 경험은 없구나라는 네. 걸 또 한 번 또 생각해 보면서 그 이제 그 개그맨 그 지원하셨을 때는 3차에서 아쉽게 떨어지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미련 전혀 없으셨어요? 아니 없죠. 없어요. 저는 미련은 왜냐면 네. 이거 제가 좋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미련이 있었으면 저는 네. 됐을 때까지 붙었을 때까지 100% 했을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제 자의가 아니라 교수님과 부모님 때문에 때문에 나가봤는데 나가봐라 그거였기 때문에 네. 저는 만족하고요. 이미 유세윤 개그맨 네. 유세윤님이 제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거기까지 만족. 735번 이진희 씨 들어갑니다. 이거 해주셨거든요. 와. 네. 네. 그 이제 작가님 글을 보면은 되게 쉽고 술술 잘 읽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쉽게 읽히는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주로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좀 문장이 좀 긴데 네네. 정리를 잘해야 될 텐데 제가 네. 독자가 읽었을 때 네. 쉽게 술술술 읽히는 글 있죠. 네네. 독자가 읽었을 때 쉽게 술술술 읽히는 글은 네. 이 글쓰니가 네. 굉장히 고뇌하며 네. 그 퇴고하는 그 다듬고 고치는 시간이 이제 퇴고죠. 네. 퇴고하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들인 글이고 반대로 독자가 읽고 있는데 어려워. 소리 내어 읽어도 혀가 막 꼬여. 네. 이런 글은 글 쓴 사람이 굉장히 쉽게 썼대요. 지금 좀 차이 좀 느끼시나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저는 이제 독자분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거지 이게 일기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분들이 읽었을 때 좀 술술술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제가 에세이잖아요. 네. 에세이는 내가 막 독서라는 어떤 공부라는 개념보다는 그쵸. 네. 편안하게 읽히고 내가 편안하게 잘 읽히면서도 마음에 좀 힐링도 되는 네. 두 가지를 가져가면 제일 더 좋은 거고 그런 느낌의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되도록 제 글을 적어도 제 글을 만나시는 분들은 네. 다시 문장 쭉 읽다가 무슨 말이지? 다시 돌아가는 일 없이 술술술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네. 나이 드신 분 어느 분이 읽어도 네. 술술술술 잘 읽히는 글 또 마음에 따뜻한 어떤 힐링을 느끼시는 분 동기부여를 또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작가님 퇴고를 얼마나 하세요? 토 나올 정도로. 아 지금 그냥 뭐 블로그나 브런치 올리시는 글 다 그렇게 퇴고하시는 거예요? 퇴고하죠. 퇴고하는데 네. 블로그나 이제 브런치는 이제 네. 책처럼 네. 책은 정말 거의 한 제가 50번 보니까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진짜 대단하다. 네. 50번은 아니고 네. 소리 내면서 50번. 그러니까 정말 여기 멀미약을 붙여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블로그나 브런치에 발행되는 글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하루 반나절 최소 반나절 정도 묵혀놨다가 글을 묵혀놨다가 한 뭐 서너 시간 후에 아니면 하루 뒤에 네. 임시 저장된 글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다시 열어서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수정하죠. 그 작가님 작가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세요? 보람을 느낄 때는 당연히 저자로서 네. 독자분들의 어떤 좋은 평들, 기분 좋은 평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말 안 하면 노는 줄 알아요를 보시고 네네네.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네.
지금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글이 너무 잘 읽힌다. 맞아요. 글이 너무 잘 읽힌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재밌다. 그리고 문체가 통통 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보람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50번 소리내서 정말 토 나올 정도로 퇴고한 그게 사르르르르 녹을 정도로 기분이 좋죠. 그래서 아, 더 다음 차기작은 그 기분 좋으면서 이제 압박. 다음 차기작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사실 근데 작가가 책을 내고 나서 독자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좀 독자들을 만날 기회가 좀 있으셨나요? 저 이번엔 많아요. 이번에는 다른 책들과는 달리 아무래도 제가 일단 수업이 많고 도서관 수업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진행하는 그 북토크, 그러니까 북토크를 가장한 아니다 무료 특강을 가장한 북토크라고 해야 되나? 그 무료 특강도 제가 많이 열었어요. 여러 번 열고 이번에 또 할 건데 그래서 독자분들이 이제 독자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고 또 SNS 늘 댓글을 제가 또 달아드리고 하니까 거기서도 또 소통이 이루어지고 너무 좋아요. 그 작가님 이제 글쓰기 많이 하시니까 이제 작가님처럼 아 나도 에세이 한번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좀 글을 쓰는 작가님은 뭔가 필살기? 글 쓰는 필살기? 네. 혹시 저는 일주일에 만약에 정말 에세이를 쓰고 싶으시다 마음이 있으시면요. 이건 제 수업 때도 말씀드리는 건데 대주제를 정하세요. 대주제? 대주제를 정하시고 그 아래에 가지를 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대주제가 없으면 아 오늘은 못 쓰지? 아 내일은 못 쓸까? 그러니까 못 쓸까가 글감이 없어서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글감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머릿속에 막 과부하 걸릴 정도로 글감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이제 고민이죠. 근데 대주제를 잡으면 사실 크게 아주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관심 있는 키워드 보세요. 가장 관심 있는 키워드. 요즘에는 습관? 습관? 네. 좋아요. 네. 자, 우리 작가님이 지금 습관을 잡으셨어요. 대주제를. 그럼 이제 가지를 치면 돼요. 앞으로 어떤 글을 쓰든 이 습관 안에서만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모든 에피소드가. 다른 거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과 관련된 내가 겪은 일, 친구들이 겪은 일, 다른 사람이 겪은 일, 이게 타인의 경험도 에세이를 쓸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건 직접적인 경험이지만 뭐 굳이 없다면은 뭐 이날은 없어 이날은 내가 다른 친구의 어떤 습관 얘기 들었는데 너무 책으로 쓰면 재밌을 것 같아 이럴 땐 갖다 쓰셔도 돼요. 내 친구 A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습관에 관한 영화, 드라마, 책 보시고요. 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거 오락 프로그램 보시다가 그 유재석님이 하시는 그 유키즈 온더블럭 같은 것도 습관 뭐 습관을 주제로 어떤 다뤘어. 그럼 그런 것들 보시고 자막 같은 거 이렇게 마음에 와닿거나 빨리빨리 지나간 어떤 말들 캐치하셔가지고 이제 그 글 쓸 때 에피소드 하나의 꼭지에 그 대사 딱 띄워놓고 내가 어제 봤던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야기다. 역시 나 역시 공감하는 바이다. 블라블라블라. 이어서 글을 쓰기가 좀 용이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를 치시면 내가 그 습관의 그 습관을 벗어난 외에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글 쓸 주제를 찾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계속 생각을 하는 거군요. 보고 듣고 다 모든 걸 거기에 연관시켜서. 책을 보셔도 습관에 관련된 책을 보시면 인용구로 쓰실 수가 있고. 아 그럼 뭐 마인드맵 같은 그림은 훨씬 더 좋겠네요. 좋죠. 되시면 시간 되시면 훨씬 좋죠. 작가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으세요? 일단은 그 유재석님한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나간대요. 앞으로 꿈이 뭐냐. 근데 나는 꿈이 없다.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뿐이다. 제가 좀 빌릴게요 그 말을. 저도 사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제 작은 일을 무던하게 열심히 하는 게 일단 꿈이고요. 왜 그게 꿈이냐고 말을 하냐면 제가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고개를 진짜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라는 녀석은 내가 가만히 집에서 방구석에서 가만히 있다고선 오는 게 아니고 그죠. 정말 오늘은 너무 별일 것 아니라서 남들이 봤을 때는 그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거에서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요. 무던하게 해나가시면 정말 어느 순간에 사람 일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도 나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책으로도 제작하실 수 있고 출간하실 수 있고 그 기회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새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요즘이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개그맨 시험은 울며 겨자 먹기로 했지만 어릴 때 꿈이 성우랑 뭐 썼죠? 작사. 작사가? 작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이제 글과 좀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사 학원도 다니긴 했었는데 뭐 이거는 뭐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정말 기회가 오면은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긴 해요. 작가 되길 희망하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작가는 본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쓰는 게 아무래도 공감사기가 독자분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가 좋죠. 타인의 얘기를 듣고 잘 이제 가공해서 잘 듣고 예쁘게 글을 만들어서 뭐 쓰시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많이 듣고 보고 만지고 겪고 먹어보고 느껴보고 그래서 감정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려면 내가 많은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일부러 막 나가시라는 게 아니라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사람 인생은 당연히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설령 안 좋은 일, 설령 내 계획이 틀어진 일, 설령 어우 생각지도 못했던 기분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그거를 아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어 아이 짜증나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글을 쓸 거니까 그래 이왕 왔으니까 잘 왔다. 그래서 그 감정을 오롯이 느끼시면서 글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시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왕 글을 쓰는 거라면 되도록 선한 영향이 흐르는 글을 좀 다 그러니까 100편을 쓸 건데 100편 모두 긍정적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요.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둠의 글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글이 좋긴 하지만 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에 솔직하게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서러우면 서러운 대로 뭐 슬프면 슬픈 대로 이렇게 툭 내던지는 글 아 진짜 오늘은 그냥 잠만 자고 싶다 아무 생각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여기서 중단하셔도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굳이 뭐 긍정을 끄집어 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비율적인 부분이에요 대부분 나의 대부분의 글이 흐르는 그 색깔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한 색깔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로부터 다 쌓아 올리셨고 또 이제 지금도 계속 열정을 가지고 다른 일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작가님의 롤모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 강사님으로도 유명하신 김미경님 아시죠? 김미경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대표님, 학장님으로 불리는데 MKYU라는 인터넷 대학교, 열정대학교를 이제 설립하셔서 거기서 이제 30, 50 세대들을 위해서 동기부여,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강의한 것도 당연히 가장 많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뭐 유명하신 분들 또 이제 재능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강의를 또 이제 모아서 하나의 이제 한 홈페이지에서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이제 뭐 그 회원이 아마도 6만 7만 될 거예요. 그 학생 수가. 그리고 MKTV 유튜브 자체는 153만인가?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존경하는 이유는 곧 예순이시거든요. 내년에 예순이신데 지금 영어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아? 솔직히 김미경님 정도면 그만해도 되지 않아 이제? 싶다가도 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도전하고 실패할 건 또 실패하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다 우리한테 또 전해주시니까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니까 저분도 저렇게 저 연세에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막 이렇게. 대단하시죠 정말. 그래서 배울 게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이제 일단 신간 나와서 또 불러주셨으니까 또 신간 얘기를 조금 짧게 드리자면 그 에세이 말 안 하면 노는 줄 알아요가 사실 어떻게 시작은 시작부터는 살짝 이제 친구가 오해해서 시작이 됐다면 사실 근데 그 친구한테 고마운 게 그 친구 때문에 사실 이 제목이 나왔어요. 이 제목 자체가 친구야 고맙다. 이 친구 덕분에 이제 제목이 좋은 제목이 나왔고 글 자체도 그러니까 책은 되게 얇아요. 얇고 가벼운데 그렇다고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가볍진 않고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프리랜서 작가가 썼기 때문에 글쓰기 이야기가 많지만 글쓰기에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네. 자신의 각자의 꿈과 목표를 찾아가시는데 아마 큰 힘을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정말 술술 잘 읽히는 글 쓰고 싶으신 분들, 쉬운 글 좀 재미있게 통통 튀게 좀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필사책으로도 좀 추천해 드릴게요. 베껴쓰기. 베껴쓰는 필사책으로도 추천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퇴고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퇴고했으니까 많이 또 읽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지금 당장은 모르시더라도 분명히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기회가 고개를 내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기회가 안 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근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 작가님 책이 뭐 글쓰기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진짜 우리나라 그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1인 기업가라는 뭐 이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제가 프리랜서 작가라든지 이런 삶을 정말 좀 잘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 안 하면 노는 줄 알아요의 저자 이진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